외국에서 약 10년 이상 사시다가 이제 부인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분은 남자분으로서 미리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정착을 하고 있었는데 늦게 이제 부인이 들어오는데 이분은 2012년에 이제 그 직장에서 그만두시고 외국에 있다가 우리나라 들어왔고 이분은 이제 2014년에 요 6월 달에 상담할 때 그때 이제 들어올 때가 2014년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들어오는데 이분이 이제 상담한 거는 외국에서 돌아왔을 때 돌아왔는데 그 부인하고 관계가 좋게 잘 지내겠는가? 또 하나의 질문은 우리나라에서 정착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직장에서 생활은 어떻겠는가? 잘 지낼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벌써 이제 약 20강 정도로 이렇게 사례를 20개 이상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이제는 어느 정도 사주를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생겨야 된다. 또 그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음양이라든지 오행이라든지 또는 일간의 강약이다, 격이 어떻고 조후가 어떻고 또뭐 이게 대운의 흐름이 어떻고 합층이 어떠냐 이렇게 막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주 분석을 할때 생각이 안날때 그런 방식으로 서서히 찾아보라 하는 방식을 썼는데 때로는 이제 사주를 이래 감명을 할때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빠른 시간 내에 즉석에서 감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석에서 감명을 할때 쓰는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형충파해, 그죠? 형충파해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형이 아니죠, 그죠? 형충파해를 이걸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쓰는 게 있죠. 공망. 공망을 쓰고 또쓸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우리 쉽게 쓸수 있는 거. 12운성. 또 12신살. 또쓸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쓰는 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살들 중에서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어떤 그 흐름에서,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거. 어떤 사고나 사건, 사고가 생긴다든지, 어떤 자기가 생활하는 데서 변화가 생기거나, 그런 것을 찾는 거에서 살에서도 특히 개강살. 내가 최고다. 우두머리 살이라는 거 있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강살이라는 거는 경진경술, 인진임술, 무진무술 뭐 이렇게 해서 여자에게 쓴다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또쓸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백호살. 개강살이 있으면 어떡한다? 누구한테 지지 않으려 하고 자기가 늘 우두머리를 하려고 한다. 개가 우두머리 개자거든요. 개. 그래서 이게 북두칠성에서 제일 북극성 같은. 내가 늘 앞에 나서야 된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고집이 세고 또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남에게 굽히려고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다양한 판단을 할수 있죠. 그죠? 바로바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개왕살 몇개 있다. 백호살도 있죠. 특히 일곱 개 정도 하잖아요. 갑진병술, 무진임술, 을미정축, 개축 뭐 이런 식으로. 그 사주에 이게 들어있다. 이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백호살 있나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개강살 있나요? 없잖아요. 이렇게 볼수 있어요. 바로. 그러면 이제 백호살이나 개강살 또 이제 공망을 쓰고 또 하나 쓸수 있는 게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거 있죠. 원진. 원진살. 요런 거 정도. 그 다음에 뭐 격각살이니 무슨 상문살, 조격살 이런 것들은 요즘 뭐 의술이 발달돼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좀 차이가 많죠. 내가 상당한다 해서 무조건 상당하지 않고 내가 뭐그 조객은 말 그대로 우리가 조문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조문 가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내 앞에. 내가 가서 절하면 되는 거예요. 상문 사람 뭐예요? 내가 당했으니까 내가 딱서 있는 데서 거꾸로 다른 사람이 오게 되는데 상문이나 조객을 그래서 한꺼번에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쓰지 않아요. 뭐. 집에 상갓집 간다. 요즘 같이 인구가 많고 아주 정보통신이 잘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그런 사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차라리 병원에 문병을 가는 일이 생기는 게 많겠다고 보는 게 되겠죠. 그죠? 뭐요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뭐그 외에 뭐
뭐 착착살이니 뭐 이리 막 쓰는데 또 하나 좀 많이 쓰는 게 있어요. 도화 쓰는 게 있죠. 그죠? 도화살. 그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집어넣으면은 형충파에 집어넣고 공막 넣고 12음성이나 12신선을 하면은 이거 다 12신선이나 12음성도 특히 12신선은 지지, 원래는 연지를 가지고 잡았죠. 그죠? 신자진 하면 지살, 장성살, 화계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외우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일주를 가지고도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뭐 그거는 각자의 단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런 것들을 넣어서 판단을 하면 대부분 다 이 틀 안에 들어갑니다. 아주 빠른 시간에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12음성 같은 거는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예를 들어서 이거는 간목에 진토가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해묘미 삼합을 한번 보자고. 그러면 간목에서 해면은 해묘미 묘진. 그러면 이거는 세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세가 되니까 해묘 다음에 진이니까. 그러니까 왕 다음에 왕한 기운의 다음에는 아주 극강한 제왕의 그 기운에서 이렇게 세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다 잡아 넣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요 수리라 하면은 아 해묘미의 수리 앞에 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양의 기운이 된다. 뭔가 힘을 기르는 그런 식이다. 뭐 이렇게 판단해서 당신 힘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막 해도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해묘미입니다. 이게 소위 목욕이라 그러죠. 그죠? 목욕인데 이게 욕이라고도 하는데 그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모욕한다. 애들을 모욕을 시켜서 밖을 내보낸다. 옷을 훌륭히 벗는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뭘 하면 됩니까? 유매너. 이 자순대 이거는 모욕에 해당한다면 이거는 간목이면은 미, 신, 해묘미 이렇게 너무 막 하지 마시고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대로 해도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을 외우려면은 삼합이나 삼합에 거꾸로 가면 되겠지. 그죠? 어? 삼합에 거꾸로 본다면 미, 신, 유 되니까 제왕, 세, 병이다. 아, 이게 병이 들었다. 이건 병이다. 이렇게 이제 막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병이 되었으니까 좀 약하다. 뭐 이렇게 해서 강약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다. 뭐 개왕살 없고 백고살 없고 원진살이 있느냐? 그럼 원진살이 우리가 이제 원진하고 또 보면 뭐가 하나 있어요. 유사한 게 원진하고 비슷한 게 기문이 있죠. 그죠? 귀신이 문에 걸렸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원진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죠? 원진도 크게 하면은 눈 부릅뜨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거예요. 또 원진에는 입구가 들어간 원진이 있죠. 그죠? 그러면 입으로 막 이 풀어내는 사람이 있겠죠. 화를 내거나 같이 있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하는 으뜸이 되는 원칙 원리에서 막 남의 말 듣지 않고 쏘아붙인다.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오행의 입장에서 또 집어넣으면은 사실상 사주풀이가 다 끝나는 거죠. 그죠? 요것만 가지고 큰 틀에서 봤잖아. 이렇게 볼 때는 그 사람의 틀이다, 그릇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그릇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운을 볼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주를 간단하게 5분 내지 10분 내에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좀 더 세밀하고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확률이 높은 통계라고도 얘기하고 하니까 확률이 높은 그런 상담이 되면은 더욱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점점 이 통변이 익혀지면 빠른 시간 내에 하는 통변도 배워야 되고 또 넉넉한 긴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과 내담자와 상담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자신의 가치는 바로 아는 범위 내에서 가치가 결정된다. 좀 시간이 길어지면은 그 사람이 알아서 봉투에 넣어서 돈을 주든지 또는 금액이 10만 원이 되든 20만 원이 되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이제 한번 지나보고 이것도 역시 한번 우선 우리 기본적으로 살피는 대로 이제는 쉽게 쉽게 가보자고요. 음양의 조화는 어떻습니까? 음양 조화. 음양 조화는 목하는 양이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 둘, 셋, 뭐 진토도 임모진에 들어가는데 양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보면은
아, 목화가 4개 정도. 그 다음에 양음은 자 순음이라 그러죠, 그죠? 수 이것도 금의 기운이 강하죠, 그죠? 수, 유, 그 다음에 대수. 그래서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면 이 사람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뭐라고 표현을 해도 된다 그랬죠? 무난하다, 원만하다. 다른 사람들은 그게 다투고 이런 사람이 아니다. 음양의 조화를 있으니까 한쪽으로 튀어나가겠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안쪽으로 튀어가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것은 양과 음의 특성이지 않습니까? 그죠? 양만 지나치게 강할 때는 커져 시작을 잘하고 시작을 하려고 자기가 앞으로 나서서 또는 자기 혼자 위에 나서서 뭐 길을 끌어올려고 하거나 혼자 막 무자비하게 확장을 하거나 펼치고 전개하고 자기 혼자 화내고 폭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죠. 그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목과 화로 또 구분을 하면은 또 분리가 돼요. 왜? 양 중에 양이 또 화니까. 그래서 양의 병화와 정화를 다시, 병화와 정화를 다시 음양으로 구분하면 돼요. 목은 간목, 을목으로 또 구분을 하면 돼요. 그러면 병화보다는 간목이 시작은 잘 하지만 펼치고 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좀덜 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전진하죠, 막. 전진하고 나가려니까 뒤에 사람이 따라오든 못하든 맞지가 않을 때는. 자기 혼자 나간다. 그러니까 잘 나가면 뭐죠? 리드가 되죠, 그죠? 집안의 과장이 되고 장이 되고 어떤 조직의 수반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특성들이 있다. 뭐 이렇게 한번 봐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행은 우리가 오행을 구비하느냐 하면은 늘 얘기하듯이 오행을 온전하게 구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삶 자체가 원만하고 무난하고 무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편협됐다 또는 원만하게 됐다, 중화됐다. 또는 오행을 구별했으니까 어떤 사고나 행동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거나 아주 극단적인 그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르게 표현하면 운의 흐름에서도 극단적이거나 큰 변동 변화가 생겨서 가정이 파괴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크게 재물로 손상을 입어서 치명적인 상황이 벌어진다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운의 영향도 많이 받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오행 구비했다는 거 이렇게 되죠, 그죠? 목, 화, 토, 금, 수다 갖췄지 않습니까, 그죠? 아, 이 사람 그래도 뭐 살면서 원만하게 살아가겠다. 세 번째, 일간의 강약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일간의 강약을 하는 이유는 일간의 강약을 우리가 찾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단순하게 비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야말로 우리의 역학이나 이런 명리도 오랜 기간을 걸쳐서 발전되고 개선되고 보완되고 또 거기에 더 추가돼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쌓여가는 학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툭 어디서 튀어나온 학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일간의 강약을 주로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적천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나중에 나중에 해도 되고 지금 해도 상관없겠습니다만은 일간의 강약을 따지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뭐 덕령 덕지 덕시 덕령 덕지 덕시 덕세, 그죠? 덕령은 뭐죠? 월주를 얻는 거. 덕령 덕시는 뭐죠? 덕령 덕지 덕지는 일지를 얻는 거예요. 덕시는 시지를 얻는 거예요. 그다음에 덕세는 다른 데 이런 데서 연에 있던 이런 데서 자기 세력을 얻는 것은 다. 그러면 덕령 덕지 덕세 이렇게 할 때는 아 그게 많으면 강하다. 또 월령을 얻으면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하나 있고 왕상 휴수사라고 말을 하죠. 그죠? 왕상 휴수사에서 이 사람에게 힘이 되는 거. 다르게 표현하면 비겁이나 인성이 있을 때이 일간이 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죠? 또 자기 계절을 만나도 강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따졌을 때이 사주는 어느 정도입니까? 한번 보자고요. 월지를 덕한 것도 덕령하지도 않았고 덕시하지도 않았다. 아, 덕지하지도 않았다. 그다음에 여기 그래도 덕시하는 거는 그래도 수생목이라서 정인을 가지고 있다. 아, 그러면 진토 속에 또 계수와 을목이 있다. 그죠? 을목과 계수. 그다음에 간목, 계수. 그래서 어느 정도 갖춰졌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좀 약하죠, 그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뭐라고 표현을 한다? 좀 편약하다.
신약하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신약하다고 하는 걸 제가 왜 약간 편약하다 이렇게만 표현을 하냐면은, 편약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이제 분류를 여러 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약간 치우쳐서 약간 약하다, 그 다음에 좀 태약하다, 좀 크게 약하다, 또는 아주 극단적으로 약하다, 이런 게 나오면 다음에 종격이라든지 뭐 종색격이나 뭐 종격이다, 아니면은 뭐 예를 든다면은 내가 가종격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이고, 또 강한 것도 그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좀 약하다, 그렇다면 뭘 쓴다? 기본적으로 인성과, 그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인성과 비급이다, 그죠? 자기한테 힘이 되는 게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신 찾아 산말리라 이렇게 용어를 하면 너무 힘이 들어요. 실제로 이게 용신을 찾는 거예요. 쉽게 보자, 쉽게. 내가 강한지 약한지 모르겠다 그러지 말고, 왕상 효수다됐냐, 월지 얻었느냐, 일지 얻었느냐, 나에게 힘이 되는 게 있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자. 그렇게 가주면 좀 쉽겠죠. 물론 12운성을 참고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간은 그럼 이래 됐다. 그러면 인성 비교하면 이 사람에게는 좀 좋을 것이고, 거꾸로 역으로 하면 뭐가 돼요? 식재간이 오면 어떻다? 이 사람이 힘이 빠진다. 어떤 일을 하는데 힘이 빠진다, 그죠? 그러나 이 경우에도 뭐라 그랬죠? 사계일신이나 사흉신, 이제 그건 좀 있다 하고, 요렇게 이제 하나하나 찾아보자는 거예요.